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아, 오늘은 렌즈를 가지고 나왔어요. 따라란. 좀 여러 개의 렌즈가 있죠. 제가 삼양렌즈를 좋아해서 바디까지 삼양렌즈를 쓰기 쉬운 소니 바디로 바꿨다 라는 얘기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삼양렌즈 군 해가지고 24mm, 35mm, 75mm 세 개의 렌즈를 쓰고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삼양에서 새로운 렌즈가 나왔습니다. 요게 조금 뭐 선택하기 애매할 수 있을 정도로 예전과 겹치는 것도 좀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어떤 차이점들이 있나 그랬는데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께서 삼양에 지인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삼양 렌즈 마케팅 팀이랑 연결을 해주셔가지고요. 그래서 덕분에 제가 새로 나온 렌즈 몇 개랑 그 다음에 기존의 렌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랑 겹치는 그 렌즈 몇 가지를 빌려왔습니다. 삼양에서 기꺼이 빌려주셔서 3주 정도 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꽤 긴 시간 동안 빌려주셔서 잘 써보고요.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그거 찍고 그 다음에 영상을 꼭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삼양렌즈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가격도 저렴하고 거기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 뭐 물론 삼양렌즈라고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삼양렌즈도 몇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쓸만한 줌렌즈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AF렌즈 제품군이 조금 협소해서 소니 카메라의 AF렌즈들만 주로 나오고 있어요. 저는 눈이 좀 나빠가지고 이 포커스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싫어서 AF렌즈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렌즈 선택의 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뭘 써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첫 번째는 조금 옛날 렌즈이긴 하는데요. 그 삼양에서 나온 AF 14mm죠. 14mm 2.8 렌즈. 이 렌즈도 상당히 제가 좋은 미리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재밌을 렌즈인 거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실제로 써보지는 못했었거든요. 예전에 니콘에서 15mm 렌즈는 종종 썼었는데 요번에 삼양에 연락이 된 김에 이 렌즈 한번 써보고 싶어서 한번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새로 나온 렌즈 중에 24mm 1.8 제가 주로 쓰는 렌즈가 24mm 2.8 렌즈예요. 요 타이니 렌즈 작은 거 있잖아요. 요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렌즈 중에 하나인데 24mm 가지고 상당히 많은 작업들을 했어요. 예전에 캐논에서 24mm로 많이 작업을 했었는데 소니 바디를 사면서 제일 먼저 고려했던 렌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24mm입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렌즈와 얘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요 렌즈를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온 렌즈 중에 AF12mm 렌즈가 있어요. 이거는 F수 2.0짜리인데 얘는 클롭 바디용 렌즈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그 풀 CCD 사용하는 여기에다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쉽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렌즈이긴 하지만 이 렌즈가 정말로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미리수도 클롭 바디를 감안했을 때 대략 한 20mm에 가까운 렌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평가가 너무 좋다 보니까 뭐 렌즈 모양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요 렌즈까지 총 4개의 렌즈를 테스트를 했어요. 물론 35mm가 신형으로 또 하나가 나왔어요. 여기 35mm가 있는데 35mm 렌즈가 상당히 그 재밌는 렌즈이긴 해요. 인물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다큐멘터리라든지 요런 데서는 적당한 아주 적당한 미리수인 건 맞습니다. 광각이나 왜곡도 거의 적고요.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는 디테일이라든지 재현성도 상당히 좋은 렌즈인데 저는 요번에는 35mm는 고려하지 않고요 24mm를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서 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35mm와 24mm는 되게 많이 겹쳐요. 아주 뭐 물론 35mm보다 24mm가 훨씬 광각이어서 왜곡도 좀 있고 그렇긴 하지만 35mm랑 24mm 두 개를 동시에 들고 다니기에는 참 애매한 렌즈이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24mm 중심으로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13mm 2.8 렌즈, 요 렌즈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풀프레임에서 14mm, 15mm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광각 렌즈입니다. 그냥 광각이 아니라요, 이 정도가 되면은 뭐 거의 조금만 실수하면 내 머리나 내 발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와일드한 그 화각을 가지고 있는 렌즈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와일드하게 화각이 있는 렌즈들은 실제로 렌즈 사이즈가 작아지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는 이 넓은 면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렌즈도 상당히 굴곡이 있고요. 그리고 렌즈 설계를 조금만 잘못해도 주변부의 포커스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뭉개지는 그런 현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24mm보다 더 광각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렌즈 설계하기도 힘들어지고요, 렌즈 사이즈도 커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물론 뭐 허접한 렌즈들이야 뭐 작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제대로 된 효과를 누리기 힘든데, 바로 요 렌즈가 제대로 만든 렌즈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걸로 테스트 해봤을 때 왜곡은 어쩔 수 없이 심합니다. 이건 왜곡을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렌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엣지 부분까지 뭐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손상이 오진 않았어요. 이 렌즈 자체를 떠나서 14mm라는 특성 자체 때문에 모서리 부분에 완벽하게 샤프니스까지 가져가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거는 얘도 완벽하게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살짝은 좀 뭉개지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훌륭한 형태의 렌즈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게 조금 옛날 기술로 만들어지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봐야 뭐 몇 년 정도 차이밖에 안 나지만, 거기에 비해서 새로 나온 렌즈는 뭐 모터도 상당히 조용하고요, 그 렌즈 설계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놀라웠던 건 요 렌즈예요. 요게 그 클롭바디긴 하지만 12mm 거든요 12mm는 쉽지 않은 그 초점거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렌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배치나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렌즈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렌즈 무게도 상당히 가벼운데 컨디션은 이 셋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얘를 풀 프레임 바디에다 꽂게 되면 크랍이 됩니다. 가운데 CCD 가운데만 사용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전체 해상도도 떨어져요. 그 촬영하는 해상도도 적어지고 파일 사이즈도 작아지고 픽셀 수도 작아집니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 렌즈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서 샤프니스나 이게 상당히 깔끔하게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얘를 크롭 바디를 쓰면은 더 좋겠지만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에 아주 해상도 좋은 사진을 찍고자 하지 않는다면, 해상도 높은 사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풀프레임 바디의 이 렌즈의 조합도 상당히 훌륭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DSLR 카메라 초기나 혹은 미러리스 초기에 나왔을 때는 크롭 바디 렌즈를 풀프레임에다 넣으면 그냥 비네팅이 나오도록 테두리 시꺼멓게, 이 모서리가 시꺼멓게 그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바디가 렌즈를 인식해서 테두리 부분은 쓰지 않고 딱 센터 부분만 사용해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굳이 불편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쓰기 좋은 렌즈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크롭바디 중에서 제가 그 좋아했던 렌즈 중에 하나가 크롭바디용 30mm 렌즈가 있었어요. 그걸 풀프레임에다 꽂고 쓰면 테두리에 비네팅이 좀 나오긴 하지만 뭐 화각도 좋고요, 왜곡도 느낌이 좋고, 그래서 그 렌즈를 상당히 즐겨 선호했었는데 그거에 버금간다기보단 그거보다 나은 것 같아요. 요 렌즈도 사용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훌륭하게 나왔다라고 생각되는 AF-12mm 2.0 클롭 바디 렌즈입니다. 얘는 다른 버튼이나 이런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뭐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야 펌웨어 정도밖에 안 되고요, 뭐 조절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렌즈의 뭐 전면 후면 렌즈들도 그렇고 렌즈 조합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끔 이 사이트 들어가서 렌즈의 구성을 보면요, 그 안에 비구면 렌즈랑 뭐 여러 가지 뭐 저분산 렌즈랑 이런 특수 렌즈들이 얼마나 끼어 들어갔는지를 보면 렌즈의 가격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구면 렌즈 두 개만 넣어도 엄청나게 비쌌어요. 근데 최근에는 기술들도 좋아지고 많이 보편화돼서 비구면 렌즈도 들어가고 뭐 저분산 렌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렌즈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렌즈들입니다. 여기 있는 렌즈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퀄러티나 컨디션은 정말로 훌륭한 상태였습니다.
요 렌즈로 테스트한 이미지도 나중에 슬라이드쇼로 마지막에 좀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괜찮은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렌즈의 디자인이 요 렌즈는 조금 다릅니다. 요 렌즈 이 그 포커스링이 뭐 고무라고 해야 되나요? 살짝 말랑말랑한 걸로 되어 있고 이렇게 패턴이 되어 있는데 요게 느낌이 좋아요. 저는 이 기존에 있는 타이니 렌즈들 시리즈는 요 포커스링을 알루미늄인가 플라스틱일까요? 요걸로 깎아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 링 때문에 렌즈의 가벼운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커버하는 건 정말로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 느낌이 생각보다 좀 가볍고 그 저렴하게 느껴져요. 그게 이 타이니 시리즈의 좀 단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예 중에 하나가 이 제가 이거 저는 카메라 그냥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막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여기 눌려서 이런 눌린 자국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남아요. 그래서 뭐 이걸 알루미늄으로 깎아서 아주 그냥 단단하게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럼 또 무거워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거나 패턴은 좀 다른 패턴이었으면 이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얘가 좀 부러워요. 아니 그냥 소모품으로 이 고무 바킹을 달아주면 나중에 뭐 다르면 이 고무 바킹만 갈아서 더 쓰면 좋을 것도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요 링은 조금 아쉬운 느낌은 듭니다. 그걸 떠나서 요 렌즈로 넘어와 볼게요. 24mm 1.8 f2 렌즈입니다. 요게 새로 나온 렌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꽂아놓은 요 렌즈는 24mm 2.8 f2 렌즈예요. 2.8, 1.8 그럼 우리 대부분 이제 조리개를 최대 개방수라고 그러죠. 렌즈가 최대로 열 수 있는 그 범위. 그런 의미에서 숫자가 낮은 거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는 걸 뭐 다 선호하죠. 밝은 렌즈면 다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밝은 렌즈라고 해서 조리개를 열고 찍으시라고 밝은 렌즈가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밝은 렌즈를 좋아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밝은 렌즈에 대해서 좋아하는 개념이 조금 다르긴 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밝은 렌즈를 쓰게 되면 어두운 데서 더 찍을 수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필름을 쓸 때는 아사값을 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밝은 렌즈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렇게 1.8로 해버리면 아웃포커스가 너무 심하게 돼요. 피사계심도 자체가 너무 좁아서 실질적으로 내가 찍고자 하는 아주 제한적인 사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리개를 조여서 찍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밝은 렌즈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렌즈가 밝으면 밝을수록 그러니까 최대 개방수가 밝은 밝을수록 렌즈를 설계하기가 힘들어져요. 주변부에 뭐 비네팅이라든지 코마 수차나 뭐 색 수차나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렌즈를 좀 더 복합적으로 설계해서 잘 집어넣어야 되고요. 빛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코팅도 상당히 좋은 코팅 기술을 많이 써야만 합니다. 밝은 렌즈가 좋은 렌즈다라는 건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밝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밝은 렌즈를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2.8 렌즈랑 1.8 렌즈랑 두 개를 비교해서 찍어봤습니다. 거의 동일한 환경에서 뭐 돌아다니면서 찍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렌즈는 주변 비네팅도 거의 없어요. 24mm 2.8 렌즈 얘는 비네팅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렌즈의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진을 만들다 보면 우리 일부러 주변부를 태워서 중심에 이렇게 몰입감을 주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인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는 렌즈 단위에서 그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리터칭을 하지 않아도 이 중앙부, 중심부에 있는 피사체에 주목되도록 주변부가 약간 어둡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아웃포커스 효과들이 좀 더 극대화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 효과를 잘만 사용하면요 중앙부에 있는 이미지를 좀 더 도드라지고 선명하게 보이게 할 수 있을 뿐더러 이 주변부가 어두워지는 효과 때문에 이 공간감이라는 게 생겨요. 약간 이 거리감도 좀 더 극대화되는 것 같고 주변부가 약간 아웃포커스 되면서 어두워지는 그런 느낌 때문에 훨씬 더 공간이 느껴지는 평면이지만 공간이 느껴지는 효과를 주거든요. 그런 의미에선 요 렌즈가 아주 훌륭한 렌즈인 건 맞습니다. 얘도 좋은 렌즈인데 얘는
그걸 싹 다리미로 펴서 눌러놓은 것 같이 깔끔하게 테두리까지 나와요. 아마도 이 렌즈를 설계할 때 컨셉 자체가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천체용 렌즈로 설계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천체나 풍경에서 테두리까지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렌즈에 투자를 좀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양 옵틱스 사이트 들어가셔서 렌즈 다이어그램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얘보다 얘가 렌즈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뭐 비구면 렌즈, 접은산 렌즈, 코팅 기술, 뭐가 뭐 이런 거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효과들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삼양 렌즈는 이 안에 들어가는 조리개막 모양이 상당히 이뻐서 이 빛이 갈라지는 거나 이런 것들도 뭐 기본적으로 커버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버튼이 하나 있고 커스텀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렌즈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버튼은 프로그래밍이 안 되는데 얘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요. 이 버튼은 천체 사진 전용이라고 해서 이 팬 포커스를 만들어내는 전체 포커스를 만들어내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팬 포커스에 대해서 이 버튼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피사계 심도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할 수 있는데요. 렌즈 포커스를 무한대다 놔버리면 근거리가 초점이 잘 안 맞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보통 천체 사진을 요즘 많이 찍으시는 분들 보면 앞쪽에 피사체를 놓고 하늘에 이렇게 별들이 형성되도록 그 구성을 하거든요. 그럼 앞에도 초점이 맞아야 돼요. 그럼 이 앞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실제로 포커스를 무한대다 놓는 게 아니라 피사계 심도의 끝이 무한대에 걸리도록 포커스 링을 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약간 포커스를 좀 당겨서 잡아야 됩니다. 대략 뭐 렌즈나 뭐 조리개 수치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뭐 한 8에서 10m 정도 지점에 포커스가 맞도록 잡으면 무한대까지 대부분 맞는 그런 형태가 돼요. 예전의 렌즈들은 AF나 이런 자동 렌즈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렌즈에다 이렇게 눈금을 그려가지고 포커스가 맞는 피사기 심도가 맞는 게이지를 표시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맞췄는데 요즘은 이렇게 자동화되어 있는 AF 렌즈와 그런 링, 포커스 링이나 이런 것,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버튼이 있는 게 상당히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천체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24mm 요 렌즈는 상당히 훌륭한 선택이 되실 거예요. 물론 천체 사진은 24mm로 찍을 때도 있지만 20mm가 좋을 때도 있고요. 14mm, 12mm 이런 게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24mm도 상당히 넓은 화각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한번 천체 사진용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렌즈는요 다른 걸 떠나서 좀 묵직해요. 그래서 이 바디에다 끼워 넣으면 조금 부담스러운 무게이긴 합니다. 14mm를 구현하는데 이 정도 퀄러티다? 상당히 훌륭한 렌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14mm는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니콘 렌즈를 한번 볼까요? 요 렌즈는 아주 옛날 스타일의 15mm, 16mm 렌즈인데 요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요렇게 되어있어 이 앞에 전면에 보면 전체가 다 렌즈로 되어 있죠. 그래야만 이 화각을 다 때려 넣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앞에다가 필터도 낄 수가 없어요. 필터를 끼면 이 필터가 바로 이 프레임에 걸리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렌즈들은 주로 후면부에 필터를 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렌즈도 마찬가지로 후면부에 사각의 필터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필터는 파는지 모르겠네요. 사각의 필터를 끼우기 딱 좋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후면부에 필터를 끼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더 큰 글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감안하셔서 사용하셔야 돼요. 이런 광각렌즈는 필터를 이 안쪽에다 끼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전에 니콘에서 8mm 렌즈가 나온 적 있어요. 35mm 카메라용 SLR 카메라용 8mm 그 렌즈가 있는데 걔는 진짜로 들고 서 있으면 발등까지 나와요. 발가락, 머리카락 잘못하면. 그래서 그렇게 설계한 렌즈가 있었거든요. 화각이 거의 120, 140도 뭐 이렇게 나오는 아닌가? 107, 80도까지 나왔나? 근데 그 렌즈는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슬롯이 있어서 이 중간에다가 필터를 끼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렌즈들이 있습니다.
아, 오늘 짧게 이 렌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저는 좀 갈등이 생겨요. 전 기존 렌즈들을 가지고 있긴 하는데 이 24mm를 하나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이 하나 첫 번째가 있고요. 얘도 나 저는 좋아하는데 이 주변부 비네팅 생기는 게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옆에가 펴지니까 활용 범위가 좀 더 늘어나더라고요. 요런 거 요런 게 즐거울 때가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펴져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렌즈도 탐이 나고요. 요거는 탐이 나긴 하는데 솔직히 조금 아쉬워요. 제가 크롭 바디가 하나만 있으면 바로 질렀을 텐데 크롭 바디는 없고 풀프레임 바디만 있다 보니까 아 요거 좀 왠지 그 풀프레임 카메라에서 반만 쓰는 듯한 느낌? 그것 때문에 좀 아쉽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 렌즈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요 렌즈는 저 영상 찍을 때 정말로 잘 썼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생방송 한번 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생방송 때 이 렌즈를 썼습니다. 공간이 되게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뒤하고의 이런 공간감도 좀 잘 안 나오고 사람은 두 명 나와야 되고 테이블도 나와야 되고 참 깝깝한 상황이었는데 이 렌즈를 딱 걸어주니까 모든 게 한순간에 해결되더라고요. 워낙 광각 렌즈이기 때문에 원근감이 극대화돼서 이 제가 앉아있고 저 뒤에 있는 간격이 그렇게 멀지 않았음에도 상당히 넓은 공간처럼 보였고요. 그리고 사람 두 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잡아주고 이런 것들 뭐 카메라가 더 뒤로 갈 수 없는데도 좋고 그래서 저는 영상용으로는 요 렌즈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뭐 이 안에서 찍는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24mm로 보통 찍는데 오늘은 제가 다른 카메라 이 카메라가 여기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카메라에 28mm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와일드하게 망원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보통의 경우는 24mm를 선호해서 찍는데요. 24mm가 좀 탐나긴 하네요. 영상용으로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거 샘플로 찍은 이미지들 조금 슬라이드쇼처럼 보여드릴게요. 렌즈별로, 요 렌즈별로 좀 보여드릴 텐데 한번 주의 있게 한번 보세요. 잘 찍은 사진도 아니고요. 노출도 자동으로 놓고 찍었고요. 뭐 피사체도 뭐 이렇게 대단한 그런 걸 찍지 못했습니다. 회사 근처 한 바퀴 점심 먹고 한두 바퀴 돌면서 찍은 그런 이미지들이에요. 그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렌즈마다 느낌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렌즈를 구매하실 때 대부분의 경우는 표준도 있어야 되고 망원도 있어야 되고 뭐 광각도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줌 렌즈가 편하니까 줌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그런데 첫 번째로 사진을 배우시고 있고 사진에 대한 감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단렌즈 쓰실 거를 절대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렌즈마다 미리수마다 그 원근감이라든지 이런 효과 때문에 오는 느낌이 달라요. 그런데 그걸 줌렌즈로 배우다 보면 그 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감을 배울 수가 없어요. 내가 찍을 때 몇 미리로 찍는지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감을 익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단렌즈를 구입해서 한 렌즈만 들고 하루 촬영하고 또 다음날은 또 다른 렌즈로 한번 촬영하고 이게 사진을 배우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화각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방법입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표준 줌렌즈밖에 없어요. 그러시다면 줌렌즈를 마스킹 테이프로 붙이세요. 그래서 뭐 28mm면 28mm에 붙여놓고 하루 돌아다니고 35mm면 35mm에 붙여놓고 하루 돌아다니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아마 사진이 엄청나게 늘실 겁니다. 제가 24mm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 가 되기도 하고요. 24mm에 대한 감을 잘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만들었던 첫 번째 포트폴리오는 24mm만 가지고 찍었어요. 24mm를 들고 다니면서 예전에 36컷짜리 필름을 120통 정도를 찍은 것 같아요. 한 장소에서 하루에 3시간씩 거의 한 달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찍었어요. 한 달이 넘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찍어가지고 그거를 모두 다 현상을 하고 모두 다 밀착을 떠서 그 중에서 셀렉트해서 12장인가 18장짜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때 이 24mm에 대한 감을 확실히 익혔어요. 그 다음부터는 24mm를 아주 선호하는 렌즈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뭐 50mm 그리고 75mm, 85mm 이런 렌즈들에 대한 감을 익혀서 지금은 요 느낌에는 몇 mm가 좋겠다 라는 것을 바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많이 향상됐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제가 요 다음에 후반부로 해가지고 요 이미지들을 슬라이드 쇼랑 몇 가지 테스트한 것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양 옵틱스 마케팅 이사님한테 감사드립니다. 렌즈를 지원해 주셔서, 뭐 다른 렌즈들도 얼마든지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뭐 삼양 렌즈들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꼭 삼양 렌즈 중에 알아보고 싶은 렌즈들이 있으시다면 그 렌즈를 한번 올려주세요. 그러면 삼양 옵틱스에 다시 한번 요청드려서 그 렌즈 가지고 한 번 더 리뷰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계속 이런 영상들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또 필요한 것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